네, 이번 시간은 토목기사 2022년 1회 상하수도 공학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상수도의 정수공정에서 염소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소독에 염소소독, 뭐 자외선 소독, 오존 소독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독이 염소소독이죠. 그래서 염소소독의 장단점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저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분야에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야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죠. 그러면서도 소독력이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잔류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독력이 수도꼭지 끝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 잔류성을 가진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저렴하면은 뭐가 딸릴까요? 뭔가 능력이 딸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력이 누구에 비해서, 오존이라든가 자외선에 비해서는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잔류성이 있다는 얘기는 잔류되는 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독 부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뭐라고 해요? THM 해서 이제 얘가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소독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얘는 바이러스는 세균은 죽여요. 박테리아는 죽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오존 살균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맞고요. 2번. 자, 소독 부산물로 THM. 자, 요게 뭐냐면 트리 할로메탄이에요. 그 메탄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거죠. CH4가 메탄인데 여기서 트리가 3개란 뜻이에요. 이 수소 4개 중에 3개가 할로겐죠. 그러니까 염소 3개라던가 아니면은 브롬 3개라던가 혹은 염소 하나, 브롬 2개. 어찌됐건 수소 3개가 이런 식으로 지금 CH는 그대로고 치환돼서 나온 거.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합쳐서 THM이라고, 그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클로로폼이라고 해서 얘가 염소 3개 붙은 거 클로로폼, 얘가 THM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애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발암물질 맞고요. 다음에 3번,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을 때는 클로라민이 형성된다. 자, 우리 염소가 들어가면은 첫 번째 HOCl, OCl- 같은 유리잔류 염소가 생기고 걔네들이 이 암모니아성 질소, 즉 암모니아 랑 결합해서 크로라민이 생기죠. 그래서 자, 이 NH3에서 수소 하나 떼고 염소 하나 붙은 거, 이게 바로 모노클로라민. 수소 하나 남기고 염소 두개 붙은 거, 혹은 수소 다 빠지고 염소 세개 붙은 거, 이거 세 개를 다 합쳐서 모노클로라민, 다이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이걸 합쳐서 우리가 결합잔류 염소, 다른 말로 클로라민이라고. 이 클로라민의 특징은 뭔가요? 자, 우리가 유리잔류염소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죠. OCl- HOCl. 자, 요거 두 개보다 이 클로라민이 큰게 있죠. 뭐가 커요? 바로 네, 잔류성이. 클로라민은 잔류성을 가지는데 유리잔류염소는 없어요. 대신에 유리잔류염소는 뭐가 좋나요? 바로 소독 능력이 누가 더 크고, HOCl이 가장 크고, 그 다음 OCl 마이너스, 그 다음이 네, 클로라민 순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둘다 있어야 되죠. 유리잔류염소도 소독을 위해서 필요하고, 잔류성 때문에 결합잔류염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3번은 맞네요. 4번 볼게요. 자, 염소 요구량은, 염소 요구량이라는 거는 소독 이외에 염소가 쓰이는 그 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원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 얘가 염소가 산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환원성 물질을 산화시킬 때 필요한 양, 소독 이외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염소 요구량이고요. 주입 염소량은 우리가 염소를 실제 넣어준 양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입 염소량은 우리가 염소를 얼마나 넣어주냐? 그러면은 소독 이외에 염소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소비되는 염소량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남아있는 염소량, 즉 소독 때문에 소독 능력, 소독으로 사용되는 염소량, 이게 잔류 염소량입니다. 이 잔류 염소량이 우리 방금 얘기했던 유리 잔류 염소와 결합 잔류 염소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주입 염소량이 되죠. 그래서 염소 요구량은 주입 염소량과 유리 결합 잔류 염소량의 합이 아니고 차죠.
그죠? 얘네들 합치면 주입염소랑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염소 요구량은 주입염소량에서 잔류염소량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 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2번 볼게요. 집수 매거입니다. 자, 집수 매거는 우리 지하수 중에서도 지하수에서 땅속에서 땅 위로 이제 솟아나는 물, 그걸 우리가 복류수라고 그러는데 그 복류수를 치수할 때 쓰는 게 이제 집수 매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요거는 암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철근 콘크리트 유공간 건설형 스크린관을 표준으로 한다. 2번 집수 매거 평균 유속은 네, 1m 퍼 세크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 맞아요. 유속은. 그다음 3번 부설 방향은 표류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수, 이거 취수겠죠? 취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고 우리 집수 매거는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냐? 복류수 방향에 복류수가 흐르는 방향에 있죠? 흐름 방향에 직각이 되게 설치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집수 매거가 뭐냐 그러면 내 네, 복류수나 자유수면을 갖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 요거를 집수 매거라고 한다. 그래서 집수 매거는 하천수 취수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 중에서 복류수 취수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